1분 드라마 7회 장난꾸러기 3남매의 하루. 오늘 딸아이 피아노 경연대회에 왔습니다. 피아노 가르침 보람이 있네요. 대회를 마치고 족발 먹으러 왔어요. 족발은 새아이의 뭐 전청국장과 콩나물 김치국이 맛있더라고요. 그냥 가긴 아쉽겠죠? 놀이터에 왔는데 놀거리가 많네요. 밀어주랴 태워주랴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첫째, 둘째, 아직은 무서운 셋째. 재미 들리더니 계속 타네요. 왔다갔다 바쁩니다. 군대 가서 잘하겠어요. 정신없는 하루네요. 잠깐 사이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여름하면 역시 물놀이가 최고죠. 놀이터에서 땀 좀 흘렸으니까 시원한 물놀이하러 근처 계곡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바로 뛰어듭니다. 물 만난 물고기들이 되었네요. 물장 붙이는 모습에 저까지 합류하고 싶어집니다. 점점 과격해지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들 터질라 막내는 살짝 옆으로 비껴나서 공격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이네요. 우애 좋은 3남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남매의 왁자지껄 하루였습니다.